최강의 네 번째 세트 맞붙을 두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실까요? 크리스탈라인 컴플렉트 리미트 브레이커스 프리시즌의 8강의 네 번째 세트의 첫 팀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팀 예선전 4위를 기록한 팀이죠. 아, 잘하셨어요 팀 같은 경우에는 무려 친구들로만 구성된 팀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친구들이랑 평소에 절 콘텐츠 게다가 영웅 레이드까지 즐긴다고 하시는데요. 아, 이게 모르는 사이에 이게 절 콘텐츠 영웅 즐기기도 쉽지 않은데 이게 친구 사이에 절 영웅 거기다 크컴까지 아 이건 아주 잘 맞는 영혼의 메이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경기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에이스가 양미 선수, 뭐 에이티 선수 이렇게 꼽아줬는데 라벤더 선수만 유일하게 본인이 제일 에이스다. 오~ 스스로 네. 자신감이 있어요. 라벤더 선수가 과연 본인 스스로 에이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면서 모두가 인정하는 에이스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팀도 살펴볼까요? 네, 구만이 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만이라고 하면 아, 저 빛의 영자로서는 아주 심장 떨어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저희 문제가 발생했을 네. 때 뜨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 아, 일단 구만이 팀 같은 경우에는 대홍단 나라패를 제외한 모든 선수의 주직업이 탱커예요. 오. 네, 이게 굉장히 신기한데 탱커 이해도가 높은 만큼 팀의 유지력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아, 이번 경기에 어떤 조합으로 나올지 아주 정말로 궁금합니다. 특히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올라온 16강 팀 중에 어느 팀이 가장 견제가 되느냐는 질문에 트릭스터가 제일 견제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잘하셨어요 팀을 꺾고 올라간다면 견제되는 팀과의 4강전 매칭이 성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도 조금 전위를 되게 불태우지 않을까. 네, 이런 라이벌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네, 전위를 불태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호승심이 불타오르죠. 네. 자, 이제 잘하셨어요 팀과 구만이 팀의 대결 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팔라이스트라. 자, 오. 아니, 근데 진짜. 네. 저 상화를. 네. 야! 오, 이럴수가! 너무 멋있는데요? 와, 가장 임팩트 있는 초상화였어요. 네. 와. 아, 정말 디자인 전공하신 분이 계신 건지. 그러니까요. 아주 인상 깊습니다. 자, 조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이럴수가. 이번에는 구만이 팀이 굉장히 파격적인 조합을 들고 왔어요. 지금 딜러가 딱 두 명이죠? 암흑기사의 백마도사, 현자, 그리고 딜러 둘. 이럴수가. 이러면 지금 구만이 팀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딜을 낼 수 있는 게 카야토 선수이거든요. 이거는 카야토 선수를 어떻게 서포트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 그 말인 즉슨 결국에는 각을 좀 잘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일 거고. 자, 경기 시작했고요. 자, 크리스탈은 봉인되어 있는 상태인데 20초 후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잘하셨어요 팀 같은 경우에는 네. 용기사만 어떻게 쓰러뜨린다면 그럼 적 팀에 딜러가 하나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맨 처음에 1.4 할 캐릭터가 과연 누구일지. 자, 지금은 서로 살짝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과연 여기서 네, 지금 뒤쪽에 자동포탑 비숍을 깔아줘서 적 팀이 어떻게든 앞으로 강제로 나오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투 유지력을 위해서 일단 대우즈 뿌려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참담한 마음까지 넣어주면서 딜을 조금 더 넣어주는 모습. 자, 일단 비트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자, 이 이후의 상황. 자, 크리스탈은 계속해서 구만이 팀에서 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위쪽으로 전선으로 옮겨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지금 앞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으니까 뒤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리스폰에서 나오는 팀원들이 빠르게 합류할 수 있도록 뒤로 빠져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50%를 만들어내는 상황이고요. 지금 초반의 힘은 구만이 쪽에서 조금 확실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그러나 아직까지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상황 좀 더 봐야 돼요. 룬빈 선수 지금 방어를 썼는데 지금 방어가 빠지면 약간 불리해질 수 있죠? 네,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킬이 나면서 지금! 이럴 수가! 이건 지금 굉장히 좋았던 게 에어리얼 선수가
지금 한 그러니까 에어리얼 선수의 암흑 기사 기술로 한꺼번에 한 곳에 몰아넣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요. 네, 그러면서 5일킬을 만들어내는 지금 빨리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서경 서경 팀 끝나요. 서경 시쳐서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안 뛰면 끝나요. 뛰어와야 됩니다. 자, 일단 뛰었습니다. 자, 일단 저지 됐고 이후의 싸움 밀어내야죠. 자, 잘하셨어요가 이쪽에서 밀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네 전문술사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네, 용기사만 네 용기사 쓰러지면 지금 굉장히 불리하고 지금 반전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자 진짜 목전까지 왔는데 이거 가까스로 버틴 모습. 정말 저는 아까 5킬이 났을 때 아 이거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게임인가 싶었는데 그 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로 반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라이와 지금 얀미 선수의 리미트 브레이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각만 만들어주면 사무라이가 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반대로 말하면 이제 지천의 유머 무너짐이 발라지느냐 안 발라지느냐 이걸 잘 봐야 되겠습니다. 구마니 팀에서는 사무라이가 약간 아쉬운 게 사무라이가 무너짐이라고 해서 아 일단 먼저 전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면지대와 네. 자, 그리고 하늘별 물걸까지 지금 계속해서 뿌려지면서 한타 꽝 한번 붙어봤습니다. 자, 그러나 구마니 팀의 암흑기사 선수가 일단 다운 됐고요. 에어리얼 선수 이제 곧 들어올 겁니다. 자, 여기 뒷편으로 계속 밀리고 야, 있지만 자, 비트 선수 1킬. 네, 지금 자, 어떻게든 자동부터 비숍을 깔고 한번 버텨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전력기트 구간을 통해서 살짝 피했고 지금 사무라이가 리미트를 못 쓰고 있는 게 먼저 무너진 디버프를 부여하고 나서 리미트를 써야 킬을 낼 수 있어요. 네. 근데 사무라이가 무너진 그 자기 버프를 키는 순간 아무도 사무라이를 공격하지 않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무너짐을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쓰러졌습니다. 사무라이. 아, 이러면 에이서 선수. 네. 아, 경기가 쉽게 풀리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가까스로 끝까지 희망 놓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민자 선수의 리미트 브레이크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구마니 팀에서 네, 다시 한번 네, 밀고 나가고 있죠. 네. 자, 일단은 재정비가 우선이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숨 고르는 시간 잠시 갖고, 자, 아무래도 센터 쪽에서 다시 맞붙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그 구마니 팀이 약간 유리한 상황이죠. 네, 네, 지금 20초가 지나면 연장전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크리스탈 위에 아무도 남겨놓지 않고 본인이 밀고 있으면 이기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일단 크리스탈을 내쫓고 나서 그 다음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크리스탈 라인 오는 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자, 여기서 정지의 마음 쓰면서 스턴 2초 넣었는데 여기서 후속 킬이 더 나올 수 있을지. 연장전. 자, 하늘별 물결 해주면서 한타에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근데 잘하셨어요의 두 명의 선수 다운되고 결국에는 아... 네. 별빛팀 구마니 팀이 일단 승리를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1라운드. 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전을 시키려는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만약에 잘하셨어요 팀이 초반에 올킬을 당하고 나서 빠르게 들어오지 않았으면 경기는 그때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오면서 거기에서는 또 멋진 경기를 펼쳐줬죠. 거기서 상대를 확실하게 밀어주면서 진짜 팽팽한 경기 흐름을 만들긴 했는데 근데 구마니 팀이 일단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흥미로우셨을까요? 아, 저는 아까 경기를 보면서 약간 신경을 썼던 부분이 사무라이가 그 리미트 브레이크를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보통 사무라이는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냐면 그 사무라이가 이제 본인에게 버프를 쓰고 이제 적이 나를 공격하면 이제 디버프가 부여되는 식인데 일단 그 적군에 그 원딜러가 많을 때 자기한테 버프를 쓰면 적은 사무라이를 공격한 내가 했나 안 했나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무너진 버프를 받는 상태거든요. 네. 이제 그 사이에 원딜러들을 이렇게 잘라버리는 그런 건데 지금 보시면 약간 조합이 어려웠어요. 보세요. 지금 사무라이가 에이터 선수고 네, 지금 구마니 팀인가요? 네, 네, 위에가 구마니 팀. 보시면 구마니 팀에 지금 둘 다 근딜러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무너진 디버프를 받지 않기 위해서 네, 에이터 선수를 집중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이타 선수가 좀 더 활약을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각이 나오질 않았어요. 예, 워낙에 다들 그 대응 방법은 알고 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근데 그냥 막 이렇게 쓰기에는 조금 전황 자체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쉽진 않았습니다. 그치만 어쨌든 첫 번째 라운드 경기를 함께 했을 뿐이고 이제 두 번째 라운드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화산심장에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구만이 팀이 가지고 갔고 이제 두 번째 라운드에서 잘하셨어요가 이걸 원점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 보시죠. 자, 별빛 팀이 구만이 팀이고요. 그리고 아까랑 동일한 조합으로 나왔죠? 네, 그리고 그림자 팀이 잘하셨어요 팀이 되겠습니다. 아, 보면 볼수록 아주 멋진 추상화예요. 네, 진짜 예쁘게 잘 꾸며오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조합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 조합은 일단 아까랑은 동일한데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그 잘하셨어요 팀 같은 경우에는 기공사와 소환사가 있어요. 이건 네. 원 딜러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좀 버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는 일단 백마도사와 전성주자가 있기 때문에 일단 팀의 유지력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떻게 굴러갈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여창력? 네. 소환사가 일단 바하무트 말고 피닉스를 소환하면서 그런 식으로 네, 할 그런 수 식으로 있죠. 유지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현이곰 선수 그러고 보니까 FRC 칭호를 가지고 있네요. 오. 이게 2019년에 더 피스트에서 준 칭호인데 네. 지금은 얻을 수 없는 그쵸? 꽤 희귀한 칭호죠. 자, 이제 크리스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서로 지금 살짝 눈치 싸움하고 있는 중. 자, 과연 이번 라운드를 잘하셨어요 팀이 가지고 오면서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킬! 카이토 선수가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추가 킬을 내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선수들인데 자, HP가 지금 많이 들썩이고 있거든요. 잘하셨어요. 아, 지금 약간 근데, 아쉬운 게 나베터 선수가 킬 만들어냈는데 이걸 현이곰 선수가 다시 한번 되갚아주면서 지금 2킬로 앞서나가고 있는 구만입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에어리얼 선수 지금 스턴 받았는데 자, 뒤쪽으로 살짝 빠졌고 화산 분화 시작되었고요. 지금부터 그 기공사의 움직임이 좀 기대가 되는 게 기공사가 분석을 쓰고 분석을 쓰면 이제 기술 중에 하나를 그 기절기로 쓸 수 있어요. 이제 저 장판 위에서 기절을 네. 시키면 얼마든지 킬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슬사슬 이용해서요. 자, 여기 카이토 선수 버티나요? 자,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아, 굉장히 방금 좋았던 게 백마도사가 그 물류정을 전진을 시켰는데 더 이상 데미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기분 뒤로 피하는 모습이었죠? 맞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이 아주 좋았어요. 네, 벽을 이용한 플레이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 수컹 다시 한번 쏟아치고요. 자,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 자, 필드 포션 일단 마셨고 그 사이에 자, 구마니가 크리스탈을 쭉쭉 밀어보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다시 한번 이쪽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모습이에요. 야, 지금 바하무트 바하무트를 통해서 데미지를 좀 더 추가했고 거기다가 고공분쇄까지 써주면서 아낌없이 리미트 브레이크를 써주는 모습입니다. 써주기는 했는데 지금 잘하셨어요 팀에서 타이밍적으로 방어를 써주면서 데미지를 받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조금 더 반격의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근데 한 명의 팀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거를 다 되갚아준 모습이고요. 지금 잘하셨어요 팀은 좀 무리 없이 일단 이번 경기를 지면 게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네. 좀 무리 없이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게임을 가져가야 돼요. 보시면 일부러 앞으로 나가지 않고 각을 좀 차리는군요. 네. 근데 차린다 하여도 이렇게 연계해서 들어오는 리미트 브레이크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2대2. 자, 그러면 이제 리스폰 돼서 오기 전까지는 3대3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조합상으로는 지금 구만이 팀이 좀 유리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딜러랑 힐러만 남아있는 것보다는 약간 탱딜 힐처럼 좀 밸런스 있게
네, 운용을 하면 좋은 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포인트 근처까지 지금 오기는 했는데 거기까지 더 밀어낼 수 있을 것인지. 아, 크리스탈 놓치지 않겠다는 네. 아주 진념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무빙에서 그게 느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다시 한번 자 바우트를 소환을 해줬고요. 자, 그러면서 양민 선수 일단 다운됐다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하게 되겠습니다. 바우트를 소환했는데 지금 바우트 공격이 닿지 않는 곳으로 지금 빠지는 모습이 보이죠? 네. 자, 그러면서 부황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방을 쓰면서 문화 위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오, 이거 닿으면 아프니까 네, 잘 피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혼도 살짝살짝 먹어주면서 계속해서 전투에 기여를 하려는 모습. 근데 스턴 걸리면서 비투 선수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그 턴이 쭉쭉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었고, 여기서 사무라이가 리미트 브레이크. 지금 에어리얼 선수가 다운이 되었는데 아무 기사가 없는 팀원들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반전을 시켜야 됩니다. 아, 반전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비를 넣어줄 사람이 소환사 비트 선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얀미 선수와 비트 선수 둘이서 지금 5명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자, 빨리 복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연장전이고요. 자, 연장전에서는 이기는 팀이 진 팀이 발을 못 붙이게만 하면 이렇게 경기가 끝나거든요.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부마니 팀이 잘하셨어요 팀을 상대로 2-0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야, 아니 경기가 이제 모든 경기가 다 지금 2-0 승부가 되었어요. 16강도 2-0이었는데 네. 거기에 이어서 8강전까지 2-0이라니 이게 지금 강자들만 모인 승부였는데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니까요. 야, 지금 기쁨의 하트를 날려주고 있는 구만이 팀이었습니다. 와, 진짜 이게 지금 현장에서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잘하셨어요 팀들도 이 진짜 첫 번째 라운드에 거의 다 내어준 게임을 다시 한번 본인의 턴으로 끌고 오는 그런 힘들 볼 수 있었는데 진짜 두 팀 멋있는 경기였습니다. 물론 잘하셨어요 팀은 되게 아쉬움이 짙게 남을 것 같긴 해요. 네. 네.